L2L이 뭐고, 왜 해야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걸 에 이렇게 대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L2L 자주 사용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골퍼분들에게. L2L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L2L을, 사실 L2L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팔이 딱 올라갔을 때이 각도와 치고 났을 때이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L자, 네, 이 L자. 이 L자를 만들어야 어떤 기본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뭐 자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골프를 입문하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여기까지 올라간다기보다도 클럽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움직임을 가르치거든요. 일리 그 그렇죠. 손목이나 이런 동작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 네.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L2L이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좀더큰 열리고 닫히고 스윙이라고 그렇죠. 봐도 괜찮죠? 예. 네. 그래서 클럽의 컨트롤, 클럽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 주는 편인데 우리가 사실 스윙을 하다 보면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클럽이 이렇게 무게가 아래쪽에 배치돼 있고 그러면 뒤쫓아오다가 클럽이 풀리면 얘네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네 또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확 닫히는 회전 토크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열리고 닫히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힘을 꽉 주게 되면 이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생기고 대부분 그래서 슬라이스가 슬라이스가 나고 발생하고 비거리도 많이 안 나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상급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초보자에 가서 하는 게 좋은 게 클럽의 열리고 닫히고에 대한 감각을 알아야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없이 어떤 동작에 좀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실력이 느는 게좀 더딘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어렵긴 한데 헤드를 좀 친하게 친해져야 돼. 친하게. 예, 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스윙 동작을 똑같이 만들더라도 네, 무섭죠. 이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헤드를 내가 자유자재로 이 무게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이 이용하는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반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반동을 내가 어떤 힘을 줘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가 저는 헤드 무게라고 보거든요. 유도를 할 때도 내가 힘으로 이 선수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 잘안 넘어가지만 이렇게 오는 힘을 잘 이용해서 아, 그쵸. 그 기술이죠,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잘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저는 남프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L2L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자주 하진 않는다고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2L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고가 되면 내가 이 클럽을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맞아요.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꽉 잡히면 경직돼 있으면 페이스가 돌아가려는 토크가 제한되거든요. 맞아요. 잡혀버리니까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헤드가 백스윙에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탁 치고 나간 그렇죠. 힘이 생기는데 이건 내 손목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각도에 의해서 이 회전되는 샤프트를 따라서 치고 나가는 것처럼 이 부분이 돼야 스피드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네, 무섭지 무섭네요. 않으세요? 네. 무섭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는 L2L L2L 많이 많이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고요. 저는 왼팔 앞에서 거울 봤을 때 지면과 평행, 클럽도 그냥 수직, 그리고 옆에서 보면 살짝 처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공을 보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이 위치에서 왼팔 평행, 그다음에 손은 너무 뒤쪽으로 당기지 않고 몸 앞쪽에 두면서 클럽 살짝 뒤로 처져 있는 위치. 그리고 팔로우스루는 그 반대 위치겠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쭉 넘어가서 몸 앞쪽에 양손이 있고, 그다음에 팔은 좀 편안하게 너무 억지로 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경직이 안 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살짝 살짝 접어서 이렇게 치는 거. 지금 프로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저 그냥 그대로 이야기는 해요. 위치나 결국엔 자세. 예. 근데 이제 결국엔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손목의 움직임, 이 힘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스윙 올라갔을 때 어느새 보면 손목이 이러고 있을 수 있고. 예.
또 어느새 손목에 그러면 힘을 더 빼보세요 하면은 손목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느 정도 자세에 대한 포인트는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힘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셋업을 하고 손목의 움직임을 좀 가볍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줘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손목의 움직임으로 클럽이 좀 넘어갈 수 있게, 네, 클럽의 무게로 탄력으로 얘네들이 손목의 어떤 힌징이나 코킹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그렇다 그래서 이 각이 아까 우리가 L을 이야기했는데 L2L에서 그걸 이렇게 너무 과한 어떤 과장된 움직임은 안 되겠죠. 네. 네, 그거에 어느 정도 그렇죠. 네, 통제가 어느 정도 좀 돼야 우리가 망치질 할 때 손목에 힘을 좀 풀고 스냅을 이용하는 것처럼 힘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